자, 6주권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4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끼리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유치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목적물 반환을 할 때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니까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원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4번 을이 X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이 답인데요. 왜 그러냐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죠.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에 위에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유는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측이 1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O 맞는 질문이고 3번입니다. 자, 유치권은요 물권이죠. 따라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치권은 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4번 직간접을 불문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뭐 했다는 얘기죠? 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 유치권은 형대려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이에 반해서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는 과거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잘 냈거든요. 너무 잘 내니까 최근에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참 잘 내요. 5번 보시면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죠. 매도인이죠.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그 자재를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뭐죠? 매매 대금 채권이고요.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근데 굳이 왜 건축자재를 매도했다고 써놨냐? 여러분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넘겨가지 마시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매개 관계에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물론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 그러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긴 하지만 간접 점유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우리가 유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서죠. 근데 얘도 좀 조심할 것은 뭐, 잠시만요. 대항할 수가 있지만,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경락인에게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하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3번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입니다. 소멸시효는 뭐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진 않지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변제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와 이를 사용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목적물의 용도에 쫓아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넘겨서 3번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경매권 인정됩니다. 과실수취권 인정되고요.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익비상한 청구할 수 있고 4번 간이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가 있죠. 5번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없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지나가는데 개새끼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개주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요 개는 개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요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뱃속에다 유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끌고 와가지고 뒷마당에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개주인이 와가지고 고양이를 안고 와가지고 이 개는 내 아들 같은 개이니까
차라리 이 고양이를 대신 맡겨줄 테니까 개를 돌려주죠.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제가 개를 묶고 나서 이놈이 개자식이 막 밤새 울어제끼고 막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 아주머니한테 개 대신 고양이를 맡겨주십시오 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타 담보 제공은 누가요?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목적물의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 산하에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채권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해야 되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물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X죠. 점유보호청구권만 있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X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뭐 될 수 없는 거죠?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보증금 안 되죠? 내원분 권리금 안 됩니다. 디귿번이죠. 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이고요.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고 뭐가 성립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래 채권이 피로비고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유치권인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무엇을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피로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가 되는 거죠? 피로비가 되니까 유치권이 성립되게 됐네요. 그 다음 리을번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피로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면 피로비 자체도 유익비 자체도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피로비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디귿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왜냐하면 유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들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4번부터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죠. 따라서 자신이 적법한 점유자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문제 보죠. 이 문제 잘못된 겁니다. 유치권은 한 문제 정도 내요. 한 문제 내는데 27회 때는 두 문제를 냈어요. 신기하게도.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게 좀 문제를 좀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보존등기 후 2개월 내 하면은 변제기가 애매해지는데 보존등기 후 2개월 후면은 이제 변제기가 뭐죠? 명백해져요. 제가 이거를 내를 후로 바꿨어요. 그러면 명백해져요. 2000년 11월 15일 주택에 대한 감명의 보존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변제기는 며칠이 됩니까? 3월 15일에 되는 거죠. 그죠? 변제기는 뭐죠? 3월 15일. 여기다 적을게요. 변제기는 3월 15일.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이 뭐가 됩니까? 승인됩니다.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은 며칠입니까? 2월 8일이죠. 그러면 변제기가 3월 15일이니까 2월 8일 이후니까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그 다음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된다. 그러면 변제기가 만약에 3월 15일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갑의 채권, 그 다음에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럼 일단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X죠. 경락인 병은 이미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상태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왜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성립이 됐으니까. 디귿번, 을은 동시에 이 항변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맞겠죠.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문제에서는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변제기가 뭐죠? 애매해 가지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2개월 후로 제가 바꿨고요. 2개월 후로 보게 되면 뭐죠? 명확하게 뭐죠? 답이 나오게 됩니다. 8번입니다.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 상환을 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채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을은 지금 공사대금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병은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을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수리비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고 병은 뭐죠? 매매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을의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가 되겠어요? 성립이 되겠지만 병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요. 틀린 것은 1번 해가지고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 왜요? 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니까. 이것도 결국은 중요한 기보다는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공수리하여 공사를 완료했지만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게 원래 어떤 판례냐면 이런 판례입니다. 150가구인가? 150가구에 대해서요, 창호공사. 우리말로, 우리가 하는 말은 샤시공사죠, 그죠? 창호공사를 완료했는데, 요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공사업자가. 그러면 요 창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150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알바를 쓰더라도 이게 뭐죠?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요 한 가구만 점유를 한다면 요 공사대금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창호공사대금이 5억이다 그러면 너무 많나요? 1억이다라고 그러면 전체 아파트를 다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얄미운 분열 회장 아줌마 집만 뭐하면요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1억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걸 단순한 거죠. 따라서 201호, 202호 중에서 아무거나 뭐하면요 점유하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뭐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옳은 것은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단지부 채권으로 성립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채권은 1억 전체에 대해서 성립된 거지만 이 사람이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요 한 가구만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점유해도 전체 채권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안 준다고 경매할 수 있는 집은 120가구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된 그 가구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성립된 뭐만요? 201호만 경매할 수 있는 거지 120가구 다 경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죠. 왜요?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요. 4번. 갑의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의무를 위반 거죠. 위반한 거죠. 따라서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10번이죠.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압류효력이 발생하였고 까지입니다. 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경매하겠다라고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니까 결국은 요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겠어요? 대항할 수가 없겠죠.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계속합니다.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뭐 해야 돼요? 성립해야 되니까 기억. X 건물이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안 되죠? 그죠? 후는 안 돼. 그 다음에 는 X 건물이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안 되는 거지. 읽어볼 필요 없죠. 뒷 X 건물이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되겠네요. 그죠? 리얼 X 건물이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되겠네요. 따라 지금 뒤에서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용어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뭐로 바꿔서요? 압류 효력이라고 바꿔서 헷갈리게 했을 뿐이니까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 11번입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4번이 답이에요.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어요. 점유를 상실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소멸될 일은 없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내요. 5번이 답이죠. 왜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유치권은 뭐라고요? 물권. 물권은 뭐라고요? 절대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돼 소멸하지는 않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틀리면 환장하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막 집에 와서 뭐죠? 이불킥 합니다, 그죠? 맞춰줘야 되겠죠. 13번이면 작년도 문제죠.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직권 안 되니까.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니까.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하여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분말하고 유치권은 뭐 돼요? 성립이 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인 것인지 여부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적법한 점유여야 하니까요. 5번.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를 미칩니다. 왜요? 배제 특이하게 있으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날 정상 수업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